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위대한 말씀 29번째 시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시작하고 싶은 프롤로그는 갈릴리의 추억입니다. 스카브로의 추억. 옛날에 어릴 때 그 팝송 제목이 있었는데 갈릴리의 추억. 저희들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 때 예수님의 사역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님 이야기? 귀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얘기들이 대부분 어디예요? 갈릴리, 뭐 사마리아에도 계셨고 여러 지역에 계셨지만 유독 그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펼쳐지는 예수님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제 주일학교에서 아마 처음 제 기억에 남게 된 설교, 여러 설교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이야기였어요. 그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옛날에는 교역자들이 설교하는 일이 교회학교 드물었어요. 교역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부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설교하셨습니다. 교회학교에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노젓는 그 상황을 이렇게 직접 데모 해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 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수님 기적 이야기가 저는 기적 이야기라기보다는 꼭 제 유년 시절의 추억 같은 느낌. 제가 듣고 또 그렇게 감정이입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런 의미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풍랑이 일었을까? 왜 잠잠하게 됐을까? 믿음이 작았을까? 그거보다는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상념이 이렇게 노래 곡조처럼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제가 이제 올해 드디어 가보게 되었잖아요. 생각보다 아주 잘 관리된 다거제 인공호수같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도 산으로 둘러싸여서 뭐 꽤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네바 호수보다 작죠? 제네바 호수를 안 가봤어요? 비샤데 가본 분 가보셨어요? 여기 이쪽 제네바 호수가 더 크죠? 그죠? 제 생각에는 안 가봤어요? 가보세요. 제네바 호수 꽤 커요. 갈릴리가 커요? 하여튼 뭐 어쨌든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다 보이잖아요. 저쪽 끝이 예? 저쪽 끝이 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갈릴리 바다에 가서도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뭐 비아 돌로로사, 그 다음에 헐몬산, 그 다음에 뭐 광야, 뭐 시험산, 또 여리고성, 샘물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다니지만 제일 많이들 은혜 받는 곳이 갈릴리 바다 같아요. 그냥 바다인데. 왜냐하면 그 갈릴리 바다와 연관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이 쌓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파도 따라 넘실넘실 생각을 하면서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컥 저기서 컥. 예? 예. 막 그리고 막 쿨한 표정 하느라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저 구석으로 가고 안 봐도 딱 뻔하죠. 마음이 벌써 막 울컥울컥 울렁울렁. 임 목사님 꼭 가야 돼, 그죠? 예, 신약 전문가 가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갈릴리의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련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 예.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치유의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 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이야기가 이 갈릴리 호수를 무대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인생을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새 그물을 깊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로 치유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자라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그 치유와 성장의 이야기는 마치 갈릴리 호수의 삶과 그렇게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얘기로 오늘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열 도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고을을 정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뱃고무를 배 뒷머리에 뱃고무를 누가가 묘사가 더 섬세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뱃고무를 이렇게 지그시 대고 누가 거기에다가 머리 벨 것을 하나 살짝 갖다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머리를 대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배가 아마 크지 않았겠죠. 아주 작은 제자들이 아마 거기에 탈 만한 그런 작은 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큰 호수에서 종종 일어나는 기상이변이라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회오리 같은 그런 기상이변들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물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부지런히 상황을 제어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봤지만 그러나 그 풍랑은 예상 밖으로 그들의 능력과 대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할까요? 그들이 상황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열심히 애를 쓰다가 안 될 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잘못됐나요? 잘됐나요? 잘못됐다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오케이. 잘됐다는 사람 제가 뭐라고 물어봤죠? 처음에? 잘못됐다. 오케이. 안 들으니까 제가 혼동했잖아요. 그러면 잘됐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앙의 체계가 잡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벌써 그죠? 잘못됐다는 데 손을 확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부터 찾아야 된다는데 여러분은 일단은 할 일을 하면서 예수님 찾는다 그런 거죠?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하지 말아야 될 법은 없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능력보다 파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나요? 파도가 우리 능력보다 더 크다. 상황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크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 이거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잘됐다는 분 손들어. 잘됐다는 분. 예, 잘됐대요. 아닌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예, 인정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상황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크다.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유년 시절에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항상 제 능력이 되는 것만에만 뛰어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걸려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어른이 돼서도 종종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펜스가 있으면 꼭 뛰어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시차전 체육대회 할 때도 그 트랙하고 가로막은 거 있죠. 그거 제가 항상 한번 뛰어넘거든요. 올해는 안 넘었어요. 망신당할까봐. 약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작년까지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확 하다가 이게 50견도 좀 오고. 근데 우리 능력보다 내가 당한 상황이 조금 더 크다고 인정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I can do it 하는 거나 오늘은 안 되겠는데, 물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들이 잘못한 것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연의 흉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주무시는가 했더니 제자들을 한번 딱 보더니 그 이모티콘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별표 이렇게 촥 하는 거를 딱, 표창을 딱 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네? 딱 표창 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런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예,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던 거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파도가 컸다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것도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깨운 것도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죠? 아니면 TPC 예수님 이럴 때 그냥 괜히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일단 죽고 들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가 잘못되었을까? 예. 그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우리 상황으로 감정이입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예,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이 네르스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들은 틀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막 허둥지둥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상황이. 우리가 노력하고 경험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영어 15년 배웠잖아. 그런데 미국도 아니고 비영어권에 가서 영어 쓰는데 영어가 안 통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생각보다 이게 언어가 굉장히 벽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괴감, 응? 자괴감. 아, 영어 15년 배웠는데다가 지금 얘기가 안 통해가지고 뭐 나보고 그 사람이 뭐 다른 언어 아는 거 없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응? 네. 생각보다 그럴 때 우리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옳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좌절감이 드는 것은 옳은 거예요? 당연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좌절감만 들은 게 아니고요. 좌절감만 들은 게 아니고 이제는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드니까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겁니다. 이건 디스오더입니다. 정상을 벗어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몸이 피곤하면 감기에 걸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감기는 걸리고 내버려 두면
그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불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자리로 우리가 자꾸 내려가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순간에 있는데 이해하려고 들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뭐 살인의 추억 이것도 이해되는 거예요. 분노는 나의 힘, 질투는 나의 힘, 이해 다 됩니다. 왕따? 예, 물어봤어 애들한테. 얘 왕따 왜 시키니? 그랬더니 따 당할 짓을 하니까 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 그래? 예. 그러니까 왕따 당할 짓을 안 하면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나 정상은 아니에요. 그들이 불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이미 넓어서 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중심을 잃고 소리 지르고 야, 안 돼!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씨, 자고 있지. 예수님 보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걸 이제 액센트 있게 보면, 아, 우리가 죽겠잖아요, 지금. 응? 근데 잠이 와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겠죠. 이건 배려가 없는 거예요. 릭 시스트로지시카이트. 그리고 사랑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만한 것이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화가 난 거예요. 네? 아이, 도움도 안 되네. 그리고 심지어 분노가 치민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네? 아니, 남들은 예수 안 믿고 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막 바빠가지고 뭐 어디 연주회장 같은 데 가는데 막 그 보니까 저 사람도 왔네. 차 가지고 막 왔어요. 그런데 연주회 문 닫는 시간이 지금 5분 남았는데 차 막혀가지고 이제 왔어요. 뭐 주차장에 잘 있어야 될 텐데 막 근데 저 앞에 가는 거예요. 보니까 차 세워져 있다 한데 딱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리라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갔어. 그리고 나도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 만석이야. 막 쫙 줄 서 있어. 그럼 길거리 세우는데 보려고 갔더니 없어.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근데 또 없어. 또 한 바퀴 돌아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다 됐어요. 그 다음 잠깐 문 열어줄 때 그때 들어가야 돼. 근데 그래도 자리가 안 나. 그래도 설마 내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연주회를 공치려 하고 하는데 공쳤어요. 주차 시킬 데 없어. 나중에는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가자. 내 인생에 뭐 주차 자리 하나도 안 나는 인생. 연주회 보면 뭐 하겠어. 그러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참 예수 믿고 사는 게 쟤들은 멋대로 사는데 고비 풀려 사는데 그냥 한 자리 딱 나니까 그리 들어가던데 우리는 막 주말에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연주에 한번 가려고 왔더니 주차 자리도 안 나고 참 성질 나서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사소한 거지만 마음이 상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음이 산란해져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뭐 공사 중이어가지고 차선 하나로 줄어들고 내가 먼저 들어가 저 들어가 들어가 저쪽에서 벤치가 한 대 들으면서 빵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거야.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저놈은 XX 오늘 야 오늘 한번 가보자 너. 내가 뭘 잘못했니 내 인생이 도대체. 그리고 막 화내가지고 막 단풍 막 전기밥통 막 돌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생이. 야 예수 믿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조금만 해가지고 주차자리 안 났다고 연주에 못 들어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오기로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안 왔지? 늦게 출발했는데 주차자리가 없었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사람이 좀 칠칠치 못하지. 그런데 가다가 또 뭐 차하고 해가지고 막 열고 막 소리 떼질하고 막
여러분,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열받고 혼란에 빠지고,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소시민의 삶이 그런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일상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가 풍랑이라는 소재를 만나서 갑자기 우리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다시 나의 옛 모습의 연민을 가지고 바로 그 나의 비뚤어진 모습을 내가 안쓰럽게 여기면서 아이고 안쓰러운 내 자신. 예, 그래 그렇지 너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죠. 그 제자들을 더 깊이 아시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조금 당황했다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 자연의 권세는 보면서 그 영적 권세를 그들이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은 늘 만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불신앙에 빠져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불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님을 바로 대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해봅니다. 그들은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저어가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고 또 배고픔도 견디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어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목자 되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절대로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허둥된 것, 누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졸라댔다고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대로 도와주기를 주님께 바라는 거. 이거는 작은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는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들은 때로는 역방향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멀리 바라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답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역주행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주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다 나은 기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장엄한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가족을 등지게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옳은 일이고 즉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님의 응답과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기적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기적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전에는 기도한 것 중에서 이렇게 즉시 응답받는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없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은 없다고 정당화도 시켜보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특히 뭐 물질적인 응답 이런 거는 저에게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자리 이런 거 진짜 안 나요. 저는 이렇게 딱 맞는 주차장 자리가 어? 났네. 그런 적이 없어요. 꼭 저 끝에 가 세웠다가도 뭐 알고 보니까 뭐 패밀리언 네. 패밀리석이라든지 뭐 거기다 아 거기 세우면 안 돼. 그래서 뭐 또 다른 세워. 그런 게 어지간해서 잘 안 나는 거예요. 소위 행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첨되는 거 저 당첨되는 거 보셨어요? 예, 당첨 어지간해서 안 돼요. 부전승도 잘 못 뽑아. 예? 그 교회대항 줄다리기 샵에도 저는 부전승 뽑은 적이 없어요. 1번 양 딱 처음 나가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강팀하고 붙는 거 이런 거 되고 그런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예, 컴플렉스가 기적 컴플렉스가 있어요. 기도해도 그런 기도들 말이죠. 기도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되면 약간 이선으로 빠져 있고 네, 그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자긍심이 작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없고 그럴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뭔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믿음인가 보다. 좀 그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어요. 엄청 복잡해가지고 그냥 생각이 잘 안 되는. 근데 뭐 믿음이 복잡하고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거나 오거나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 복잡하고 단순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눈에 딱딱 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기적 같은 것이 저에게 잘 없었던 반면에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 저는 오늘 마지막에 결론은 그거예요. 이야, 놀랍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분이 누구시길래? 라는 그런 놀라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은 주님이 예비하시는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적의 서클 안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당장 손을 대고 기도할 적에 그냥 뭐래도 말이죠. 하다못해 청농증이라도 하나 그냥 탁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은근히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 그런데 원격, 원거리 또 장시간에 어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게 하셨어요. 즉 뭐냐면 기도해오던 것들이 꼭 그 방향으로 간다. 그 방향으로 꼭 가게 된다. 그런 확신이 점차 생기는 거예요. 마치 어떤 흡인력처럼 말이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블랙홀 안에 빨려들듯이 우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경험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아, 하나님이 큰 응답의 그 자기력 안에 내 삶을 두시는구나. 주차장 자리는 잘 안 나지만 정말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나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괴의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부정성들이 깨어지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새살이 돋고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입는 그런 새로움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기적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이 있어요. 평안케 하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에 자기가 완전히 녹아지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기적은 뭘까요?
데살로니가 서 있는 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레일을 꽉 바꿔 놓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 올려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말을 타고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 탈 줄 아세요 여러분? 못해요. 말도 못하. 주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우리 말 타고 가야 되거든요. 말 타고.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말 배웁시다. 말 타는 법. 네. 주님 말 타고. 주님 말 타고. 여러분 말 배우세요? 네. 네. 말 타고. 예레미야도 내가 말을 타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 놀라운 영광의 기적을 주님 앞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뛰어넘어서 나사로의 돌 무덤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네. 그리고 비관과 죽음의 우울한 이 음부의 날들을 넘어서 부활의 날들을 여는 우리는 다 그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풍랑이 조금 친다고 해서 여러분 네르베스 해지지 마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저 왜 저럴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럴까? 그렇게 작은 믿음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왜 이 떡볶이 하나 안 걸릴까? 남들은 기도한 것마다 막 응답받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더딘 길을 가야만 할까? 아니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숙성시키고 또 이루어주시는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기차 갈 때도 딱 탔더니 순방향이 탔던 역방향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서부터 막 이 볼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는데 역방향으로 앉아가니까 경치가 더 좋아. 근데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비된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맛보지 못한 기적들은 아마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것들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 가지 권세를 가지셨어요. 첫 번째는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 버려요. 자연의 권세라는 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귀중한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건 데모닉 파워,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사단이 거는 그 죄의 술수를 이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셨어요. 이것은 자연의 힘보다는 더 큰 파괴력인데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죄성을 녹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더 기뻐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암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치매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거 그런 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적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보다는 내 안에 죄가 점과 덕록이 슬고 그리고 내가 죄가 나를 사로잡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나를 순결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기적의 권세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산책 열심히 하고 비타민만 잘 드셔도 평균 수명은 도달하시잖아요. 예.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둠 속에 살아요. 세 번째 주님이 가진 권세는 이 죽음의 힘. 예. 토데스게발트. 죽음의 힘을 이기시는 권세입니다. 죽음은 모든 파괴적인 것의 총화예요.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사정없이 벼랑에다가 몰아세웁니다. 이번이 너 끝이야. 다음이 끝이야. 너 이걸로 너 끝이야.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타는 거예요. 네? 말을 타고 주님 앞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기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맙시다. 네? 주차장 자리 앉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하던 일들이 좀 늦어진다고
예, 믿음 잃어버리고 무서운 얼굴 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도 죽었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나도 너의 그 모든 고난을 내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맛보았느니라. 그런데 나를 생각하고 네가 잠시도 견딜 수 없었더냐? 네 안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과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죄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네 몸의 연약함을 나와 함께 조금 더 참을 수가 없었더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하나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연되는 응답이 있다면 이는 더 아름다운 그 다음 단계의 기적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의 파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내 인생의 잔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동행하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신 것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배에 오른 것이 영광입니다. 호숫가에 배를 세워놓고 주님은 내 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는 동산에서 그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은혜의 주를 우리가 바라배웠고 그리고 그 손에 터치 당하고 만지심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주셨고 내 인생의 좌포를 바꿔주셨습니다. 새 그물을 깊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세상과 어떤 차별성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미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의 흔적들을 수없이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가정에 기업을 주셨고 저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참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도 내 인생은 참 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나 때로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이 아직도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 삶 속에서 불행해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버릇, 하나님 주님이 다시 책망하실 때에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 기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빛나는 말을 타고 주님을 만나 배웁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완전하신 기적을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